네, 정치 고수의 일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시죠. 유인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22일째, 21일이 지났습니다. 네. 21일이 지났는데 참 많은 발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드 발사대 4개 추가 반입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진상 조사해라. 그 조사 결과 발표 오늘 오전 나왔고 국방부가 어쨌든 간에 처음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강독 과정에서 누락시켰다. 이거 사실 확인했다.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저기 감춰진다고 감춰질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 그럼 저 없는 사실을 뭐 그 윤영찬 수석이 저렇게 했을 린 없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저 진상을 더 알아봐야지. 한민구 장관이 그 바보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걸 청와대가 어떻게 감출 일입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국방부 기자들은 기사로 쓰기는 좀 쉽진 않았지만 다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 예. 이제 공식 보고선상을 통해서 보고가 안 됐다는 데 청와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세요? 아니 그럼 그건 바로 보고를 했어야죠. 적어도 안보실장한테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 근데 그거를 더군다나 저 발표대로라면 그 강독 과정에서 그걸 삭제를 하고 뭐 더군다나 중심 먹는 데서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했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예. 네. 어떻게 저런 일이. 뭐 사실이라고 그러면 참 좀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텔레비전 토론에서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이보세요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화를 많이 냈다. 예.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됐던 그 사무장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봤는데 예. 이 한민구 장관하고 그 사실 확인하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떤 표현을 썼는지도 또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으니까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 청와대가 저렇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그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 예전에 뭐 참여정부나 이런 때도 좀 있었습니까? 뭐 있었죠. 그죠 예. 저런.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그 뭐 안보 실차장이 그 저 뭐야 이상철 1차장 그, 예. 이상철 1차장이 예. 그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틀 뒤에 그래서 장관을 만났더니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뭐 지금도 도대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군 통수권자한테 그걸 감출 이유도 없었을 거고. 예. 예 지금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예. 예, 이건 나를 뭘로 아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예. 화제도 됐었고 예. 좋은 인사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예. 갑자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또 잠시 뒤 표결이 진행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위장 전입 사실 예. 드러나고 그러면서 야당들의 반응이 상당히 강경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유인태 의원님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후보 때 좀 앞뒤 사족 없이 그냥 뭐 5대 비리 해가지고 일체 안 하겠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그건 원칙이고 원칙은 계속 그 지켜나가겠다. 근데 뭐 적용 기준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건 더 논의를 좀 해보겠다니까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직접 대통령이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를 아직은 더 좀 이 논의돼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 아마 대통령이 나서기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가령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 89년이면 기자 시절에 그리고 그때 이 위장전입이라는 거는 아무 죄의식 없이 하고 싶으면 다 했던 시절 아닙니까? 뭐 실정법 위반이긴 했지만 그래서 뭐 이번에 전병헌 수석이 이제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은 뭐 무조건 다 배제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아닌 이제 위장전입 주로 이제 애들 학교 뭐 학군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2005년 7월 그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한 거는 다 배제하겠다. 뭐 이제 그 세부 기준을 그렇게 아마 야당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야당들이 그 아직은 그걸 수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뭐. 예,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어쨌든 오늘 표결이 진행되면은 예.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 의결 종족수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문제는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야당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상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는 외국 나가면서 뭐 그거는 좀 해명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주로 부인의 뭐 세금을 냈네 안 냈네 또 그 뭐 학원 강사를 4년까지인데 더 했니 뭐 다른 문제들이 좀 불거지는 것 같고 거기는 위장전입 자체는 큰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 강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장전입이 뭐 거짓말 논란하고 뭐 좀 다른 게 있는데 한번 청문회가 날짜가 잡혔으니까 그 한번 청문회에서 얼만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느냐 뭐 거기에 좀 달린 게 아닌가 보여지네요. 유인태 전 의원 말씀하신 동안에 지금 화면은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입니다. 저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잠시 뒤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현재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다음에는 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됩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입니다. 정유라 씨가 잠시 뒤에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께 그 상황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지금 기다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 의원님. 어제 네 명의 장관 후보자가 추가로 발표가 됐는데 다 잘 아는 분들이 발표가 됐어요. 예. 독수리 오용재 중에 두 명, 김부겸, 예. 김영춘, 예. 그다음에 김현미 예. 의원 그리고 도종환 의원. 예. 그런데 김현미 의원에게 축하 전화 다 하셨습니까? 축하 전화? 뭐 저기 김현미만 몰라고 세선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인사 사항을 우리 윤태 의원님이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비밀이 안 지켜진 겁니까? 뭐 출입 기자들 대부분 알았는데. 아, 출입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까? 거의 예. 거의 아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만 그 어제 통화하면서 그 왜 넌 신고 안 했냐 그랬더니 죽을까 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김현미 의원과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네. 첫 또 여성 국토교통부 예. 장관 후보자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서민들의 주거 문제라든가 특히 교통 문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삶의 질에 가장 우선하는 문제가 주거와 교통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기재인이나 서민 주거복지 특위 이런 데서 활동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제가 열심히 하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결정을 했습니다. 즉 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예, 두 개를 푼 것이 가계부채 예.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책 하나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인사청문회 걱정은 안 하십니까? 걱정 많이 하죠. 예, 많이 도와주세요. 예. 네, 김현미 의원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금 뭐 인터뷰 내용도 들으셨는데 잘할 걸로 보십니까? 잘할 걸요. 워낙 저 친구는 아주 당에 일찍 들어와서 젊어서 들어와서 이 말단 당직자부터 쭉 커왔는데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 그 하셨다는 말씀 뭐 소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그 거의 체화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청와대에서도 제 밑에 좀 같이 있었고 그런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균형감각이 있는 친구죠. 저기 참 잘 발탁을 한 것 네, 같아요. 1997년에 저도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직후에 출입하게 되면서 대변인실에서 만났던 기억이 예, 납니다. 예, 예. 그때는 이제 부대변인으로 일하다가 예. 17대 때 2004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죠. 예, 예. 예, 지금 삼선의원이고. 그래서 여성 장관들 많이 기용하겠다는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예, 뭐 처음에 한 30%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못해도 5명 이상은 해야 될 텐데 글쎄 뭐 저 외교부 장관부터 저렇게
지금 난관에 봉착해서 참 걱정이 많겠어요, 청와대가. 김부겸, 김영춘 의원이 입각한 것 어떻습니까? 뭐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권 내부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모 원료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있겠죠. 그 뭐 노무현 대통령도 대개 입각시킨 사람들에게 그런 국정 운영 경험을 주겠다고 그래서 입각을 시켰고 특히 이제 두 사람 다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부산에서 그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몇 번 떨어지면서 그 지역주의 벽에 그 도전한 것 때문에 결국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부겸 의원도 군포에서 사선을 마다하고 하여튼 대구에 가서 이번에 이제 뭐 시장 떨어지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김영춘 의원도 광진에서 재선을 하고 예. 나 한번 고향 돌아가서 나도 이 지역주의.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 누구보다 좀 높이 평가 할 거라고 봐요,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 대구, 부산에 가서 서울에 좀 편한 지역을 버리고 가서 그래 낙선하면서 도전해가지고 된 그들의 그 도전 정신 뭐 이런 거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입각에서 보자면 처음부터 이 탕평해가지고 소위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외국 떠나고 조직본부장 했던 친구는 저 중국으로 쫓아 보내가지고 전부 저 문재인 대통령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벙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도정환 의원 하나 정도가 친문이라 그러면 친문일 거고 네. 사실 김영춘 19대 때 문재인 손학규 붙을 때 손학규 선대본 본부장 했던 네. 친구고 뭐 김부겸은 지난번에 친문한테서 문자 폭탄 날아와서 전화번호도 바꾼 예. 친구고 김현미 의원이 한때 대표 때 비서실장을 했지만 그것도 저 아까 말한 김현미 의원의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비서실장으로 그 고잘 참 잘했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그 이번에 그 입각한 사람들 그 소위 친문 인사가 다 아니잖아요 그 셋 다 도정환 의원 하나만. 뭐 예. 친문이라면 굳이 친문으로 예.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벙떠 있었다라고 또 표현하셨는데, 그건 뭐, 이거 뭐지하고 좀 당황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말이 어려워요. 그럼 예. 벙쪘다는 게 훨씬. 알겠습니다. 오늘 더 말씀 네.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정유라 씨 입국 예. 문제 때문에 예. 오늘 윤태 위원님과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예.